안녕하세요, 모아분들. 오늘 제 생일입니다. 일주일 지난. 범규, 안녕. 지금 몇초 지났지? 아직 이제 50초 지났는데, 1분 30초부터 시작을 할까요? 알람이 좀 늦은 모아분들을 위해서. 생일 축하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비록 일주일 지났지만. 고마워요. 근데 저 그 생일 당일에도 이렇게 막 찾아보면서 제 생일을 축하해준 분들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막 의전팀 분들도 저한테 연락 와서 용산이 지금 범규 씨로 이렇게 도배가 됐다고 막 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케이크 너무 앙증맞다고요? 이거 제가 그린 곰돌이로 만든 케이크예요. 저 곰돌이 무조건 이렇게 그리는 거 아시죠? 그러면 생일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자, 생일 파티 다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어라? 불량인가? 이걸 넣어놔서 그럴 수도 있어. 이씨, 이거 안 돼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슈 발생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 안 붙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량이에요, 이게. 아, 이런 변수가 있을 줄 몰랐네. 아, 이거 진짜 내가 못하는 게 아닌데. 뭐 하여튼 뭐 꼭 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생일날 저는 격리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런 생일. 그래서 막 친구들도 연락 와가지고 야, 너 22살 이거 생일인데 어?
이렇게 케이크도 못 받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축하도 못 받고 해서 어떡하냐 막 그래가지고 야 괜찮아 23살 생일을 기대해야지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이거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풍선이 바뀌었다고? 좌우반전이 됐다고? 이거 좌우반전 어떻게 해제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좌우반전을 바꿀 줄 모르거든요. 오늘은 좌우반전 브이앱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좀 많은데? 25, 21 봤냐고요? 저 10편까지 다 봤어요. 진짜 막 벅차고 막 그래요. 그거 비지 Birthday Girl 무슨 말이야? 이거 범규요. 범규, 범규라는 뜻입니다. Birthday Girl 아니에요. 비지 범규입니다. 범규 뒤에 곰돌이 풍선 범규 친구야? 이거 제 친구. 오빠 알칼리성과 산성 어느 쪽을 좋아합니까? 이게 뭐죠? 무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불을 붙일 수 있게 되었어요. 아, 잠시만. 한번 보자, 이거 붙는지. 봐봐, 이게 불을 한 10초 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타네요. 그쵸? 자, 이제 코가 좀 막혀가지고 모아분들이 들으면서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범규의 생일 축하합니다. 미역국이요? 미역국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생일에 미역국 먹는 건 좀 트렌드 지나지 않았나? 는 아니고. 또 아까 무슨 댓글이 있었는데. 선물! 아! 여기 그 중요한 걸 깜빡할 뻔했다. 오늘 이 제가 입은 이 자켓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연준이 형이 사준 옷이에요. 근데 너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윤진이 형이 제가 이렇게 격리 끝나고 숙소 오자마자 막 생일 축하한다고 옷을 주더라고요. 막 그 하나 있는 거 열심히 구해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예쁘다고 잘 입겠다고 했어요. 근데 옷 진짜 예뻐요. 이제 그리고 곧 날씨도 풀리니까 봄이잖아요. 그래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엄청 잘 어울리죠? 어쩐지 자켓이 예쁘더라니. 그러니까요. 케이크 앞에 뭐라고 써져 있냐고요?
해피 범규 데이로 써져 있어. 저번엔 신발이고 이번엔 옷이네. 맞아요. 저번 신발도 다헐 때까지 신어가지고 버렸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형이 곧 리필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자켓을 사줬어요. 케이크요? 케이크 이거 무슨 맛이냐면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크림치즈? 뭐라고 했는데. 맞아요. 딱 크림치즈 그런 맛이에요. 왜 초가 세 개냐는 질문이 있는데, 봐봐요. 이렇게 있으면은 곰돌이가 하나잖아요. 그럼 곰돌이가 외롭겠죠. 그리고 또 크게 보면은 하나, 둘, 셋. 곰돌이가 세 개죠. 홀수는 조금 심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곰돌이 친구도 넣어줄 겸, 곰돌이 짝수도 맞출 겸, 그렇게 해서 곰돌이가 두 마리. 그리고 또 중간에 이 스마일은 데코랄까요? 그렇고. 이게 무슨 논리냐고요? 원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논리인데 뭔가 그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제일 무서울 거예요. 총 들고 있는 사진 몇살 때냐? 한 네다섯 살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쯤일 것 같은데.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일 때마다 멤버들이 영상을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생일 영상을 준비해줬습니다. 한번 볼게요. 생일에 갔습니다. 이거 V앱이랑 같이 이게. 1번. 잠시만. 아, 내 목소리 아니야. 어디서 주고. 그래. 뭐라고? 해봉규. 그래. 안녕. 생일에 같이 못 있어주고 문자로나 축하 못 해준 점은 미안하고 갔다 오면은 쌤쌤이 영상을 보고 있겠지? 생일 늦게나마 축하하고 형은 막 지금 댄스의 정서를 끝내고 영상을 찍고 있어. 아, 딱 그것이네. 근데 뭐 하여튼 생일 축하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항상. 올해 건강 우리 챙기고, 우리도 화이팅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말 끝나. 알겠다. 생일 축하한대. 고맙대. 에너지가 에너지가 있는데 있네요. 땡정한 것 그래도 영상 편지니까 좀 진지하게 말을 해야겠지? 아, 벌써부터 조금 오그라들긴 하는데, 한번 해볼게. 우선,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많은 분들의 큰 축하를 받는 것도 정말 이거 근데 카이 어떻게 찍었지? 카이 격려하고 있었는데? 일단 간다. 볼게요. 안경 쓰니까 여기 약간 코스형 같지 않냐? 코스형 맞다. 약간 토끼 같네. 아무튼 요즘 사실 요즘 퇴근하면은 숙소에서 거의 너랑 나랑 되게 거의 매일 엄청 늦은 시간까지 좀 놀다가 자고 그러잖아. 그래서 사실 뭐 같이 게임할 때도 있고 그냥 같이 놀 때도 있고 통화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요즘 너랑 그렇게 이제 퇴근하고 숙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되게 재밌고 즐겁더라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있고. 요즘 정말 약간 뭐랄까 연습생 때와 데뷔 초 때 범규처럼 마냥 되게 좀 즐겁고 행복하고 밝아 보이는 범규가 예전의 범규가 좀 겹쳐 보여서 너무 보기 좋아. 그래서 앞으로도 뭐 힘든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힘든 일보다 너의 그 밝은 더 큰 너의 모습이 힘든 일도 아무렇지 않게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럴 수 있게 형도 도와줄게. 그래 생일 너무 축하한다. 파이팅. 이 형 견디질 못하는데요? 이 형 그 자기가 말하면서 막 부끄럽고 막 오글거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못 버텨요. 이 형 막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어떠고 있냐면은 범규야 하하 아이 깜짝이야. 이제 네 영상 볼 건데 같이 볼래? 안녕하세요. 이제 너 영상 볼게. 언니? 어? 자 볼까? 그거 한 3일 전에 찍었는데 이틀 전인가? 아 내 생일 지나고? 어 안녕. 안녕. 왜 온 거지? 왜 왔지? 생일 축하해요. 아 아쉽게도 형 생일 때 아무도 같이 있어주질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카톡도 보냈잖아요. 맞아. 아무튼 생일 축하하고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얘기해보세요. 사줄지는 뭔지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요즘에 너무 즐거워 보여서 저도 좋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랜만에 봐갖고 오늘 어제지 지금 찍은 날짜를 어제 처음 만나서 너무 나 경기 끝나고 만났구나 얘. 앞으로도 찍었구나. 파이팅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 요. 야 언제 찍었냐? 생일 축하해요. 어지러워. 생일 축하해요 형. 지금 뭐 재밌게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이네. 모아분들도 이제 축하해주고 있고 범규 형도 생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우선 우리 범규 이제까지 너무 항상 너무 고마웠고 이제 형의 진짜 긍정적인 에너지 난 I love it. 난 너무 좋아. 이게 뭐야? 네, 형 덕분에 진짜 실수 없이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역시 텐션 왕, 텐션 갑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또 요즘 이렇게 재밌게 나랑 놀아주기도 하고 뭐 게임하면서 놀기도 하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우리 범규 형 진짜 가끔 이제 귀여운 모습도 많지만 형다운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범규 형 이번 생일 맞이했으니까 생일날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오빠가 다 사줄게. 또 뭐 힘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오빠한테 얘기하고 범규 형 힘내고 언제나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범규 형. 그리고 내가 한번 그 텐션 따라가고 있어. 그거 봐 범규 형 생일 축하해. 안녕. 얘 갑자기 그거 하고 있지. 왜 제 자기 연차 그 뭐냐 그 야자템을 갑자기 지원차 하고 있죠? 아 이렇게 멤버들의 그 축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근데 카이는 격리하기 전에 찍었나 보다. 얘는 내가 생일에 그걸 했는지 모르나 보네. 여러분 저희 그 좌우반전 때문에 껐다가 다시 켤게요. 오케이? 그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